마침내 우리는 겨울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찬바람이 코끝만 스치는 작은 겨울조차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코끝뿐 아니라 온몸이 겨울 앞에서 얼어들어가면서도 차라리 따뜻하던 겨울들이 있었습니다. 그 겨울엔 산허리마다 나무하는 사람들의 하얀 입김이 나무 넘어가는 소리와 함께 얼어가는 소리를 내고 있었고, 부뚜마가궁이에서는 지금은 유행가 제목으로 우리들에게 되살아난 희나리가 되며 내는 매운 연기 앞에 늙은 어머니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들의 추위를 가려주던 것은 문틈에 가늘게 떨고 있던 문풍지였으며, 양철 유단보가 우리 체온을 덮여주었을 뿐 겨울은 온갖이 시련이 잠복해 있던 계절이었습니다. 영하 15, 6도를 밑돌던 그 추위도 아랑곳 않고 널놀이하는 누이 곁으로 다가선 저 아이. 이제는 중년이 됐을 저 아이 발에는 방환한커녕 고무신조차 신겨 있지 않았지만 미군 담요로 만든 외투가 있어 따뜻했습니다. 올겨울은 유난히 추울 것이라는 일기예보 앞에 꼼짝 못하고 영하 3, 4도의 추위에도 두 겹, 세 겹 내의 오리털 파카와 방한화를 신고서도 어깨를 움츠린 오늘 저 아이들. 그러나 저 아이들은 고드름으로 얽힌 우물물을 기르면서도 쇠죽 끓이는 김설인 가마솥 앞에 오면은 그렇게 훈훈할 수가 없던 그때 그 겨울을 알 까닭이 없습니다. 그리고 화차 밑에서 주워온 코쿠스 몇 덩이와 제재소 언저리에서 담아온 톱밥으로 방구들을 덮이며 장작 아끼느라 수수대 콩대로 부뚜마 가궁이 불을 지피던 그때 그 겨울들이 차라리 따뜻했던 시절. 그 겨울을 아십니까? 이맘때 음력 10월 20날이 지나갈 무렵이면은 손돌이 추위가 닥친다 했습니다. 임금님 타신 배를 잘못 저었다고 애꿎게 죽어간 사공 손돌이가 한이 맺혀 불러일으킨다는 이맘때의 바람과 추위. 손돌이 추위가 올 때부터 가을 거지를 끝낸 남정네들은 산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뗄감이라고는 나무밖에 생각지 못하던 시절. 그나마 큰 산은 오를 엄두도 내지 못해 뒷산으로 모여든 사람들은 소나무, 참나무, 상수리, 낙엽송, 졸참나무 어느 것에든 톱을 대었습니다. 솔가지 솔잎 갈비를 긁고 아카시아도 꺾었습니다. 자연보호란 말은 알지도 못했기에 한겨울을 떨지 않고 나기 위해서는 어린 나무에도 사정없이 낯을 대야만 했습니다. 소나기가 아프고 어깨가 뻐근해질 때쯤이면은 나무 한짐이 그득해지고 산을 내려 보리밭 어귀에 서면 마을은 온통 저녁 짓는 연기로 쌓여 있었습니다. 저녁 짓는 그 뽀얀 연기. 오늘 중년이 된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이 강한 향수를 자아내게 하는 그 굴뚝 연기에는 그러나 가난이 피어올린 고난의 색깔도 함께 스며 있었습니다. 콩떼니 수수대까지 긁어모아 불쏘시개로 만들어야 했던 시절. 메아리도 살 수 없게 민둥산으로 만들면서 저 날은 나뭇짐에는 옹이 박힌 나무 등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작 패는 일은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겨울 추위를 쪼개는 마음으로 등줄기에 땀이 배도록 도끼를 내려 찍었지만 지게 두 배 되도록 쌓아올린 장작더미를 30리 장애까지 저 날라도 쌀 한 대값 벌기가 그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시방은 참 정말 뭐 탄도 떼고 뭐 깨는 애들도 있지만은 그때는 난거 아니면 뭐 뗄 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난거는 계속 해는 거죠. 한 해 쪽을 참 뭐 여름에도 해도 있고 겨울서부터 계속 해는 거지. 여느 농사철 끝나면 난거밖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해다가 팔아서 또 대형돈도 쓰고 그거를 해제니까는 계속 해는 거죠. 아주. 그 난국값이라도 그때는 많은 게 아니고 그냥 하루 종일 해서 한 짐 해다 팔아와야 한 짐에 60원 정도 되니까 그거 뭐 돈이라고 시방 같은 돈이도 아니죠. 나무찜 지는 일이 남정네들 일이라면은 불씨를 간직하는 것은 여인네들의 일이었습니다. 호쪼거리로 초겨울 바람이 스며드는 새벽이면은 온 집안을 지탱하는 대들보 같았던 황소부터 보살펴야 했습니다. 질화로에 담긴 불씨를 거두어 콩대에 불을 붙이면은 마른 장작들은 벌겋게 타올랐고 소주 끓이는 가마솥에서는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중솥에서는 밥물이 끓어 눈물처럼 흘러내렸지만은 추수가 끝난 뒤인데도 솥 안의 밥은 쌀 한 톨 섞이지 않은 보리밥 투성이 곱삶이일 뿐이었습니다. 아궁이에서는 끊임없이 매운 연기가 나고 식구들 아침상을 들여준 뒤에 겨우 남는 짬에 부엌에서 혼자 밥을 먹으면 꼭 연기 때문만이라고는 할 수 없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나 짧은 겨울해가 지기 전에 할 일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무총을 거두어 한겨울 반찬거리로 시래기를 말려야 했고 가을거지 품앗이 다니느라 내버려 두었던 지게문, 장지문도 손을 봐야 했습니다. 풀을 쑤고 창호를 바른 뒤에 햇살 바른 곳에 두면은 창호지는 팽팽하게 말라갔습니다. 한겨울 아랫목은 절절 끓어도 우풍센 방 운목은 늘 냉골이어서 밤 지난 자리끼에는 살얼음이 떠있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러니 문풍지 다는 것도 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부뚜막은 우리 어머니들을 끝내 꼬부랑 할머니로 만든 원흉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선체로 손이 닿는 곳이면은 있을 것이 다 있는 입식 부엌이 대부분이어서 주부들의 동선을 늘려야 한다 어쩐다 하지만은 그때 부엌 바닥은 부엌 문턱을 넘어 한 계단 내려서 한 발짝을 내려와야만 했고 부뚜막의 높이는 꼭 허리가 반 접혀야만 했습니다. 상수도 하수도는 그런 말조차도 없었고 물은 물동이에 길어오고 개수물은 또 개수통을 들고 부엌 밖으로 들고 나가 수채에 버려야 했던 시절. 어머니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며 부엌 문턱을 넘나 다녔습니다. 또 부엌은 몇 번을 쓸고 닦아도 장작되는 부엌엔 검댕이가 날아다녔고 천정은 그대로 검정밭이었습니다. 어떤 날에는 일어나 나가서 참 눈을 감고 죽을 끼려다가 보면 끼려주고 밥을 해놓고 나도 날이 안 셀 때도 있었어요. 그러던 그 장대에서 방에 들어가서 잠을 못 자고 부뚜막 잠도 자고 봤고요. 또는 벽은 요만하지 도시는 뭐하지 난구는 험한 걸 해다 놓지 꺾어 놓다 보면 겨울이 되니까 죽기는 하지 거기 피도 안 하고 피민 연기 나와 눈물 나지 내 사는 심정 생각에 눈물이 나지. 저녁이면은 그 추웠던 비난길에서조차 곱은 손을 쉴 새 없이 놀렸던 뜨개질을 시작했습니다. 방학 끝나기 전에 털옷과 벙어리 장갑을 떠주리라. 공작실 장미 모사는 꿈도 못 꿨기에 시어머니 낡은 털옷을 풀어 주전자 뜨거운 물에 김으로 털실을 펴고 몇 번씩 매듭이 나 있는 털실을 감아 뜨개질을 했습니다. 대처 나간 삼촌이 사다준 내복. 그 천박한 빨간색의 속옷과 밤색 내의도 이제는 몇 번을 기워 무릎은 아예 붉어져 있었지만 처음 속옷을 입어본 아이들 가운데는
학교길 20리를 그 추위에도 저고리를 여미지도 않고 속옷자랑을 하기 위해 걸어가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유단보. 일본인들이 두고 간 겨울의 그 유산. 피난 갔다 오면서 가져온 그 양철통 유단보에 뜨거운 물을 담으면 우풍 드센 운목에서 발밑에 두면은 아침낮을까지도 뜨뜻해서 좋았고 배앓이 잦던 작은 애 배 밑에 두어도 좋았습니다. 이불도 손봐야 했습니다. 아랫목은 늘 할머니 차지였기에 밥공기 묻어놓는 포대기도 온 식구가 덮고 자는 큰 이불도 솜을 새로 타야 한겨울을 날 수 있었습니다. 10리도 넘는 이웃마을로 이불 솜을 지고 가면은 나비표 표시도 희미해져가는 그 솜틀 앞에 열심히 발을 구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묵은 솜은 보풀하기처럼 타내리고 시집 올 때 가져와 여전히 덮고 있는 이불 솜은 대막대기로 두드릴 때마다 또다시 폭신폭신한 새솜처럼 변해갔고 겨울은 한눈금씩 추위의 기세를 잃어갔습니다. 이불 한 채 달라고 하려고 보면은 닭근 엿근 7근 최소한 7근입니다. 7근 해가지고서 그걸 한 네 채나 다섯 채 탑니다. 그러면 쌀 한 마리 근력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걸 먹고 살겠다고 예전에는 이렇게 한 결론입니다. 네. 그런데 현 시대는 또 가슴 이런 이불이 있기 때문에 따시하게 지내고 현재는 솜이 안 틀립니다. 서울이라고 땔감 사정이 다를 건 없었습니다. 60년대 들어서도 뚝섬에는 여전히 장작시장이 흥청거렸고 신문철에는 끊임없이 장작시세가 쌀감 밑에 버젓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웬만큼 산다는 서울의 주택가에도 뚫어뚫어 소리와 꽹가리 소리도 요란한 굴뚝 소재부의 모습을 보는 일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장작된 건물들이 굴뚝을 막으면 겨울 나기는 힘들어지지만은 그나마 몇 집을 기웃거려도 대막대기 몇 번 휘졌는데 돈 들이기가 아깝다고 굴뚝 소재부 부르는 집이 흔하지는 않았습니다. 부산 피난 시절, 지금은 이름조차 사라진 부산 초량역에 석탄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추위 속에 헤매던 피난민들은 그 석탄을 훔쳐다 땔감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코크스, 기차 연료로 쓴 유연탄 찌꺼기도 훌륭한 땔감이어서 어른이건 애건 영무원 눈을 피해 그 코크스 줍는 일에 나섰습니다. 구멍이 숭숭 뚫린 코크스를 줍기 위해 화차 밑에까지 기어들어가던 아이들. 단단한 코크스로 머리를 긁으면 머리카락이 떨어지지 않아 따갑기만 했지만 그것 줍기도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코크스라는 것은 별 뭐 없었지요. 귀했지요. 그래서 그 콕스 나온다는 것이 기차역에 가면은 기차에서 떼고 나머지 소위 그 찌꺼리 이걸 우리 그 서민들이 기차 밑에 하통 밑에 들여가 가지고 그런 물 주워 나와서 자루에다 넣어 가지고 가정에 가져와서 떼기도 하였고 또 일부 대장가이라든지 그런 데 고업료로도 쓰고 그렇게 했지요. 연탄이 등장한 것은 전쟁 첫 겨울을 나던 195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골목마다 석탄 넣은 연탄 틀을 떡 매치듯 두드리는 시꺼먼 사람들이 보인 것이 환도 후 1950년대 중반. 지금이야 연탄 구멍이 22이어서 22공탄이라고 부르지만은 그때는 구멍이 9인 9공탄이었고 1957년에 들어서 19공탄이 찍혀나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한겨울날 연탄 몇백 장씩 살 형편이 못되던 그때 저녁 무렵이면은 연탄 한 장을 새끼줄 매듭에 끼어들고 가는 아이나 어른들 모습이 1960년대 말까지 드물지 않게 보였습니다. 지금은 뭐 이 고성능 그 용전기가 나와갖고
막 자동적으로다가 한 시간에 한 5,500장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30년 전에는 흔탄이 그 석탄이 없어갖고 막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조금씩 조금씩 남아 있는 것을 찍기 위해서 그 3인조가 돼갖고 매를 갖고 다니면서 그 찍는데 하루 온종일 해봐야 뭐 그냥 한 500여 장 찍는 거로 돼 있었습니다. 주유종 탄이니 주탄 종륜이 서울의 하늘빛을 몇 번씩 바꾸게 했던 땔감 사정도 이젠 변했습니다. 나무하는 사람들로 가득 덮여 민둥산이 돼버렸던 산에는 나무가 빼곡이 들어차 이제 산림 녹화율 9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서웠던 산간수 온다는 소리가 사라지고 산림청도 산 지키는 일에서 산을 이용하는 일로 주 업무가 바뀌어 내년이면은 농수산부로 이관되게 됐습니다. 그래 전기밥솥으로 밥을 짓고 입식 부엌 옆에서 가족들과 함께 더운 식사를 하는 우리들의 오늘. 전자레인지가 요리를 해주는 주부들은 이제 연탄으로부터도 멀어지고 있습니다. 5, 6년 전까지만 해도 전체 가구의 70%가 연탄으로 밥을 지어야 했지만은 이제는 40% 남짓으로 줄었고 스위치만 돌리면은 불이 붙는 가스레인지로 취사를 하는 주부들이 늘어나 우리들 어머니의 눈언저리를 눈물로 짓무르게 했던 부뚜막의 연기는 더더욱 알 수 없게 됐습니다. 내일 아궁이로 연탄을 떼고 석유 보일러니 중앙 집중식 난방이니 해서 골고루 덮여지는 방에는 아랫목도 사라졌습니다. 풍요가 만들어낸 이 놀라운 변화는 그러나 불과 30몇 년 전 얼음장 어르는 개울에서 시린 손을 비비며 빨래를 하고 키보다 더 큰 나무찜을 전하려던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유단보와 솜틀과 굴뚝 소재부가 있던 겨울. 장작 한 단, 낡은 내복 한 벌에도 매서운 추위를 이길 수 있게 됐다고 고마워하던 사람들이 있던 겨울. 겨울방학을 앞둔 교실 칠판의 주훈 그대로 추위를 이기자며 씩씩하게 산길을 걸어오던 아이들이 있던 그 겨울. 공해가 덜해 지금 겨울보다 오히려 더 추웠던 그때 그 겨울을. 그러나 모두는 추위를 이기며 녹이며 억세게 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추위 앞에 헐벗는 듯하던 그 겨울들이 차라리 더 따뜻했는지도 모릅니다.